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또 올해는 백스라는 애칭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모로 뜻깊은 한 해였는데, 새해 첫 영상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지난 제 과오를 돌아보며 반성문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또 경멸해주셨던 영상, 제 핀 좀 꽂아주고 싶다, 머리 좀 그만 만져라,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너무너무 많이 만지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보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초래하여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참 이런 애들 싫어하는데요. 찾아보면서 치어그만 보는 애들 있잖아. 막 이런 애들, 막 이런 애들. 근데 제가 지금 그 짝나가지고 이유인 즉슨, 제가 평생 오른쪽 가르마로 살아왔어요. 이쪽 가르마만 하다 보니까 계속 탈모가 일어나서 여기가 머리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미용실 원장님의 특명을 받아서 제가 머리 가르마를 이렇게 바꾸게 되었는데, 또 이게 평생 안 하던 가르마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쓰고 자꾸 쏟아지고, 저도 막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이렇게 꽂고 깻잎머리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머리를 예쁜 척 하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불편하게 자꾸 만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가르마가 많이 익숙해지고 있으니까 손 꽉 붙들어 매고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몇몇 영상에서 뭐 기분이 나빠서, 욱해서, 나쁜 일에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손가락 욕을 한다든지 팔진 드립을 한답시고 웃기려고, 또 이걸 보고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막 뒷목 잡고 막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요. 욕설을 좀 자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을 일으켰다면 그건 또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뭐 이 세상에 유느님, 우리 유재석님도 안티가 있는 세상에 제가 이 유튜브에서 한날 먼지 같은 저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감히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언행과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참 의문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 각자의 기준이 허락하는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저의 행동이나 언행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 안에서 편하고 즐겁게 놀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사과이기도 하면서 좀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즐거운 정보도 나누고 막 수다도 떨고 막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막 자아실현 한다 시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에게는 큰 도전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잘하고 싶었지만 잘할 수 없는 시기에 이런 핑계들과 부족한 노력에도 많은 성원을 해주셨던 우리 백스들에게 너무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꼭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악플로 사람도 죽이는 세상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들, 용기를 주시는 커멘트들로 제가 여기까지 성장했습니다.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오지랖도 잘 부리지만,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양의 영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새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며, 여러분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기회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함께 즐겁게 놀아주세요. 바이바이.